안녕하세요. 색소폰학교 전광호입니다. 오늘은 중고급 애들이 박보모음집 2집에 수록된 미운 사랑이라는 곡이죠. 이 미운 사랑이라는 곡 챕터 8 부분 악보 한번 볼게요. 네,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오늘은 한번 뭐 이 부분만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요. 자, 꾸밈음 어떤 느낌인지, 그 다음에 리듬, 그 다음에 비브라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앞에 꾸밈은 가, 스미할 때 가슴, 가. 자, 이렇게 해주시고요. 사랑할 때 미, 앞에도 레샷 부분 부드럽게. 그 다음에 시라 솔 레샤미 이 G 부분에. 자, 이 G 못할 때 솔 솔 파솔파 솔 파솔파 파 솔 파솔파 이렇게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. 솔 파솔파 하시고 텅깅하지 않아요. 그 다음에 해 부분에 레샵 텅깅 해주시고 띠앙 올라가면 됩니다.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이런 리듬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지. 있지 못해 그 지 부분에도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는 거죠.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한 8개 정도, 6개 정도 넣으셔도 돼요. 그러면 그 다음에 해 부분은 8개에서 10개 정도인데 꽉꽉 채워서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비브라토 부분은 그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되고요. 추가적으로 가슴이 사랑, 저는 가슴이 사 할 때 사 부분에도 비브라토를 넣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연주해볼게요. 처음부터 끝까지. 해보시면 됩니다. 자, 요거 연습하신 거 밴드에 좀 올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연락 주시면 또 이 악보집 구매도 하실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이거 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챕터 9 9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. 바로 연속적으로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학교 정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